아주머니 피자 드세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랑그레스에서 고자킹. 글쎄요, 누구, 참, 닉네임이 참 고자킹이란 거 보니까 참 고자스럽네요. 예. 자, 12시, 6시 보이세요. 12시. 닉네임이, 예, VB 마스, 영국입니다. 자, 혹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있습니까? 고자킹 위 12, 12시 방향 국방은 내가 아는 바로 고자킹이니까 심형 선수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11호 진짜 실명이라고. 너 아, 지금 봐봐 캐스터 퓨스팸 지나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말씀드린 순간 현재 국방 12시는 그 5PO로 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그 전투 지원 본부를 올렸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은 16유리의 그 투몰을 합니다. 나 여기 지킬 자신 있어 이런 것처럼 말이죠. 현재 이거 지금 해서 지금 잠깐만 여기서 자는 거 뭐야 지금? 잠깐 캐스터는 지금 리버샌드님이세요. 자, 아이 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봐봐 지금 6PO야 6PO예요 지금. 아 지금 국방은 계속해서 지금 PO를 추가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일단 PO 업부터 해주는 거니까 PO 스팸 같은데 이맵에서도 빠른 2티어 전략이 좋지 않나요? 네, 이거 이맵에서는 빠른 2티어가 좋습니다. 지금 PO를 쓰는 게 솔직히 예. 보면은 조금 너무 멘탈을 낭비하게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후반에 뒷심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일단 전략 버튼도 끊겼고 지금 국방이 다운을 먹는 게 없습니다 지금 바로. 피온을 전투적으로 쓰면 안 돼요. 한 분대는 꼭 땅을 먹도록. 암만 전투에서도 한 분대는 꼭 거점을 잇도록 해야. 지금 영국이 캐리어하고 동시에 바퀴포를 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영국이 피오스팸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박격 자체는 엔지를 생각하고 짓는 건데 아마 1초를 안 탄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박격 진실 지울 필요 없어 보인다 제가 보기에. 차라리 디코트 진지나 아니면 톰이나 브랜을 하나 더 뽑아서. 영국 유저가 박경인 줄 알고 지은 게 아니라 MG인 줄 알고 지었다가 박경이 나온 거죠. 그런 건가요?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토미들이 지금 캐리어에 탑승을 했는데 저 토미들은 오히려 내리는 게 낫죠 저럴 때. 브랜건 업을 하고 지금 탑승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브랜업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아, 브랜업은 안 하고 그냥 그 톰미를 살리기 위해서 합전한 거군요. 되게 대부분 총무들이 좀 아쉬운 게 톰미는 내려야지만 명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자꾸 브랜에 태워가지고 다니는데 좀 그런 경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위티어 보병 디트럭이 나왔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피오들이 한 6분대, 7분대가 되네요. 저걸 영국이 지금 상황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서방만 2명만 들려줘도 예? 네, 저 상황에서는 서방 하얀방사경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피오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데 거점은 전략 거점 끝까지 안 있죠. 전략 거점이 자원을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지금 5위를 5짜리 하고 위에서 10짜리 한번 먹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뭐 빨리 이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네요.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엔 국방 선수 생각에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못 끝내면 진다. 그 마인드는 그냥 계속 피오만 들이붓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제 피오스팸은 초반에도 강하지만 중반 후반에 더 강한 게 피오스팸인데 그거를 감안을 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캐리어에 탑승한 토미들이 총기탄을 들고 영국 국방은 지금 2티어가 올라갔어요? 이제 2티어가 올라갔어요? 이제? 예? 이제 원래 예. 캐리어한테 나오면 나올지네. 국방 영국이 2티어가 나왔는데 이제 벌써 이제 올라간다는 건 되게 늦은 거 아닌가요? 일단 투의 힘을 많이 쳤다 보니까 국방수는 생각을 못하고 가네요 지금 2티어에. 티어를 올리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예.
일단 너무 계속 공격만 하다 보니까. 아, 그런 동안 지금 피오들이 뭉쳐다니는 틈을 타서 지금 캐리어에 탑승한 토미로 해서 지금 전술거점을 끊어서 자원을 지금 계속 차단하고 있네요. 지금 영국 선수가 보포스를 하나 지었는데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까요, 지금? 나 보포스가 보병을 잘 잡긴 잘 잡지만 하방큐에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하방큐에 약하다기보다는 많은 보병에 대해서 약하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예, 예. 아, 보포스 같은 경우는 보병을 잘 잡지 못하나요? 예, 아, 보병은 잘 잡긴 한데, 일단 예? 하방큐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 지금, 스튜어트 경쟁차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막을 눈치 없어 보이는데? 지금 ETO에서 뭘 뽑고 있는 거죠? 아마 파워 아마도 이거 파괴를 뽑아야 되는데. 아, 지금 가서 대전차 나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3탄 야, 그 스킬로 많은 토미를 퓨들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확인했어요. 아, 한 대 맞지만 역시 일단 빼야죠. 체력이 높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속 스티어트 빼서 땅 관리할 때 방어주는 게 좋겠군요 지금. 아닙니다. 저 스튜어트는 지금 안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저 촉탄이 판슈를 장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PO를 사냥해주고. 아, 지금 파괴 필요 없었어요. 이게 영국이 삽질한 거죠. 스튜어트가 그냥 계속 저 조경창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유닛만 견제해줬어도 땅은 오른쪽까지 완벽히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게 점점 국방이 정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모이는 거보다는 영국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진행되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영국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그렇게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예. 모이는 거 보니까 빨리 저거 캐 먹어야죠. 캐톡톡. 그러면 그 국방이 퓨들 인자 세비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저 뭐지 캐리어에 그런 세비지 기능하면 최소한 40 정도의 뮤니션을 획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아, 약간 그 점에서 좀 아쉽네요. 아니면 저거를 진짜 지금 생각을 잘해서 저걸 헤비컵으로 쓴다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영국이 아예 자원을 못 먹게 앞에다가 트렌치를 파고 있어요. 파고 있네요 지금. 지금 헤비컵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 지금 아 3티어 트럭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캥거루가 나오면 국방 유저 입장에서 좀 막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피오를 소진을 안 했으면 충분히 탱크 트랩으로 도배를 함으로써 어디에 3티어 트럭이 있다는 거.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직 안 나왔나요? 아, 바로 4티어를 가요 지금? 4티어를 갈 오일이 될까요? 아니, 아까 기름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갈 기름 대본인데 5빈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5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5빈을 상대할 수 있는 병력이 스튜어트하고 그 피아 세퍼 한 분대밖에 없는데 아 이제 기갑 트럭이 나오네요.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4티어를 가는 게? 제가 보기엔 그냥 차라리 3티어를 가서 게슈츠와 함께 푸마를 섞어주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우리 지금 국방을 위한 나름 선택을 잘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5빈 3티어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기갑 트럭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전차를 할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보기엔 4호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4호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5차 그러면 오스트빈트를 뽑는 것보다 4호 전차를 뽑아서 아니죠. 대전차... 그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보면은 지금 지금 파악 대전차포에서 지금 스튜어트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서 들어가나요? 아. 게다가 지금 브랜토미가 많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개싸움으로 몰 경우에 철십자 한 두 군데만 있으면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지할 수가 있죠. 캐리어 최악의 무기에 캥거루 나왔습니다. 캥거루가 나오면 지금 그러면 국방은 계속해서 오스트빈트를 뽑고 있고요. 아 지금 그 대전차 역할을 보조해준 지금 석탄 판슈가 한 군데 전면을
이게 안 됐구나, 아직. 네.